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전국으로 뭐 이렇게 아이들의 낯선 행동 뭐 그러고 이걸로 이제 강의를 다녔는데 아이들 낯선 행동에 대한 강의 요청이 실은 안산이 제일 많았어요. 예, 전국에서 제일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안산의 그 여건이 아이들 안산에도 다문화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그런 어려움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우선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말씀들은 서로 안 하셔도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심신이 피곤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반영해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비대면이지만 편안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가능하면 퇴근 시간 준수라, 그죠? 우리가 퇴근 시간이 4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중간에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비대면 연수가 굉장히 피곤한 거더라고요, 이게.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 화면을 계속 보지 마시고요. 그냥 가끔 이렇게 딴데 보세요. 멀리 이렇게 이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좀 화면을 계속 주시하지 마시고 이 주변에 좀 멀리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목도 좀 돌리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하고 났는데도 그냥 놀다 온 기분이 들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그냥 귀만 열어두시고, 원래 애들하고 비대면 수업을 할 때도 15분 수업하면 5분은 딴짓을 시켜줘야 돼요. 애들도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쳐다보다 보면. 그리고 이게 눈이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엄청 소모가 됩니다. 우리 이번 2시간은 말은 2시간이지만 약간 좀 서로 딴짓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리고 짜잔한 팁 드릴 때 잠깐 주목해 주세요. 할 때만 보세요. 자, 화면 공유합니다. 자, 선생님들 화면 보이시나요? 그럼 꾸덕꾸덕 해주세요. 보이세요? 제가 빅이라고 할까 하나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저는 원래 너무 작아졌.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 수업을 카페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카페 본문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애들한테 이걸로 그냥 교실에서 이걸 띄워서 이렇게 수업을 그냥 했어요. 파워포인트 이런 거안 만들고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하나는 좋은 팁 하나는 교실에서 이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수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학교에 일부 아이들은 집에서 확진해서 집에서 집콕해야 되는 애들이 2주간 해야 되는 애들이 생기고 그럴 때도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교실에서 그냥 수업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그러면 애들은 집에 있는 애들은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똑같은 화면을. 그래서 그런 자잘한 팁들 선생님들 좀 어떻게든 좀이 코로나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게 그런 팁을 좀 드릴게요. 오늘 요거는 강의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고 이거 혹시 이 카페는 알고 계시나 모르겠다. 자, 제가 오늘 강의 주소 여기 채팅창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걸 보시면 요게 오늘 수업할 칠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들 20년 차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연술 들으시는 걸 보면 이제 수석 선생님들도 계시고 할 텐데요. 그 제가 안산에 많이 가고 싶은 싶기는 해도 저희 집이 강동이에요. 5호선. 그래서 안산에 가려면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가량이 걸려요. 그래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원고를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제 강의는 심오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주제를 가지고 안산 학교 내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학교 가서 서로 선생님들께서 여기 지금 석수중 선생님 계시고 원일중 선생님 계시고 그런데 자기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강사료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바꾸셔서 강의하셔. 그러니까 원일중 선생님이 석수중 가시고 석수중 선생님이 원일중 가시고 그래서 이 강의 온거 가지고 강의하세요. 그러면 저처럼 퇴임하고 나도 막걸리 값은 보합니다. 네. 자, 좀 고단한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제 휴대폰 번호 요거 517-5117-2391인데요. 공개된 자리에서 상담하시기 어려운 거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 휴대폰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늘 그리고 또 여기 이 카페에 전체 글이 12,000개죠. 그런데 제가 올린 글이 이 중에 6,000개가량이에요. 그러니까 6,000개가량이니까 온갖 제가 많은 정보들을 다 이미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면 되니까 전화번호를 꼭 등록하시고 또 카톡, ICTSONG 요거 친추하시면 제가 안산 여기 오늘 오신 선생님들 단톡방 만들어서 무료 AS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행복은 크기보다 없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이 카페가 제가 원래 이 카페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제 얼굴이 나와 있죠? 근데 제 얼굴은 김민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 카페를 2010년에 만들었는데 2010년에 이게 왜 2010년에 만들었냐? 그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어느 교육감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이걸 금지시킨 거예요. 뭘까요? 제가 채팅창에 초성 퀴즈 힌트 드렸습니다. 이걸 금지시키셨어요. 어떤 교육감께서. 네, 맞습니다. 이게 최고. 이게 아니 느닷없이 취임하면서 2010년 10월쯤에 어느 교육감께서 체벌 안 됩니다 이랬는데 체벌 안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정말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안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난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체벌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 체벌 대신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이제 연구하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회원이 29,645명이에요. 그럼, 근데 왜 김민지냐?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칫 권력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권화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니야. 내이 나이에 그러면 안 되지. 내려놔야지. 그래서 후배 교사들에게 계속 이렇게 매니저, 여기 방장을 위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이에는 20년 차 넘어가면 잘 놀아야 돼. 잘 노는 게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래야 끝까지 가죠.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치유 교실. 요거 잠깐 보실까요, 선생님들? 제가 수업할 때 가장 많이 써먹은 게 이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같이 있으면 선생님들 선물, 책 선물도 드리고 할때 여기
책 다섯 권인데 원래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가서 상품으로 드려요. 근데 이거 좀 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자, 여기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는데 휴대폰으로 하면 더 재밌어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답이 톡 나와. 그래서 자, 이게 역동성, 파워포인트에서 슝 날라고 하는 거 못지않은 이 역동성을 갖게 되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답을 채팅창에 써보세요. 어떻게 해서 글씨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만들었을까요? 답 나올 때까지 침묵. 네, 맞아, 맞아, 맞아. 예, 맞아요. 예. 별것도 아니에요. 글씨를 흰색, 이 게시판 배경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빈칸 채우기 프로그램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노성비라고 표현해요. 노성비. 자, 노성비가 무슨 뜻일까요? 노력 대비 성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무슨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응? 만들면 그날 벌어서 그날 다 써먹어. 그렇게 지치지. 그리고 내년에 또 써, 또 뭐, 또 만들어. 그게 또 뭐냐고. 이거 한번 만들면 저는 이거 교과서 바뀔 때까지 쓰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배짱 있게 살자. 네. 저는 이런 데서 시간, 그다음 지금은 뭐 정책 자문관 출근은 안 하고요. 그냥 이슈 있을 때 제가 이 콘텐츠 제공하고 합니다. 제 책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튜브도 계정이 있고, 근데 동영상 5,900개를 올렸다. 근데 구독은 2,150밖에 안 된다. 굴욕적이죠? 동영상 5,900개면 구독자가 200만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구독자가 이렇게 적냐? 너무 지읒지읒해. 지읒지읒. 뭐뭐 해요? 맞아요. 요즘 애들이 질색팔색 하는 게 진지예요. 예. 애들이 바퀴벌레보다 더 싫어하는 벌레가 뭘까요? 지읒지읒충이에요. 애들이. 지읒지읒충. 요즘 애들이 코드가 그래요. 선생님들, 지금 젊은 애, 그 날로 먹는 수업을 하려면 애들 코드를 읽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지충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애들하고 저는 워낙 밤마다 단톡방이 다 있어요. 영어방, 1번, 2번 방, 2반, 3반 다 있는데 애들한테 물어본 거야. 니네 어떤 시간에 자냐? 그랬더니 애들이 저한테 정확한 정보를 줬어요. 무기력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 와서 시간표 쭉 보잖아요. 진지충 선생님 딱 집어서 그 시간에 자요. 놀랍죠? 요즘 애들이 그래요. 진지한 것이래. 그럼 뭘 좋아해? 재미난 걸 좋아해. 그래서 이날 저는 유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진지충과입니다. 근데 애들이 재미를 추구하니까 그 다음부터 변신을 시작해요. 보세요. 어떤가요? 비대면 수업할 때좀 이렇게 오버액션 해주자는 거죠. 예, 이렇게 괜찮죠? 예, 이거는 이 선물 파는 집들 있죠? 거기 가면 이런 거 많아요. 2,000원, 3,000원 합니다. 예, 근데 이제 20년 정도 하셨으면 선생님들도 어떤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애들이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재미 쪽으로 가주시는 게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어떻게든. 근데
좀 별의별 재미있는 도구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사용해요. 얘가 수업 끝났다. 뭐가 날까요? 이건 음성 변조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고. 예. 이런 것들도 다 파티 전문점에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안산 선생님들에게 교사 소진을 좀 이제 정면으로 들여다보자 했던 것은 실은 지금 고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교사 계기가 하나 있는 게 신규 교사들 경기도 신규 교사들을 403명을 경희대 대강당에 여름방학 때 직무연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올해 임용돼가지고 얼마나 기쁘셨어요? 자 그럼 우리 교직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봅시다. 5점 만점. 대단히 만족. 나 이제 결혼만 하면 된다. 이거 5점. 맨날 방학 생각만 해. 1점. 그래서 종이를 쪽지를 나눠주고 거기다 점수를 적으라고 그러셨어요. 1번, 2점, 3점, 5점. 몇 점 나왔을까요? 경기도 선생님들 403명 신규 교사가 여름방학 때 모였습니다. 만족도가. 예,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평균 1.7이 나왔어요. 예, 그랬더니 그 강당에서 바로 그 통계를 이렇게 뭐 2점, 2, 3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통계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1.7점이네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뒤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20년 차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게 신규 교사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 돌봐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소진의 주제로 하냐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니네들하고 어떻게 놀아주냐.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 이제 우리 나이값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뭐 딴 거 할 것도 좀 맛있는 거나 사주자. 응?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 무슨 뭐 얘기하려고 안 해고. 그래도 아유 이 언니는 참 나에 대한 마음이니까. 선생님들 그 신규 교사 100일이 6월 며칠 날 100일이 되죠. 그죠? 30, 31일, 30일. 그러니까 6월 9일쯤이 이 친구들 100일이에요. 응? 그때 6월 9일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20년 차 베테랑인데 후배들 그때 차례도 한 잔 이렇게 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여유가 생기려면 우리 자신이 우선 행복해야 돼. 자, 20년 차 선생님들 여기다가 설문조사. 채팅창에다 나는 5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히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단히 불만족, 아주 불만족. 5점 만점에 채팅창에다.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커밍아웃. 10초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1분 시작. 시작을 안 눌렀네. 시작을 안 눌렀어. 네.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이렇게 이제 채팅창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채팅창에 있는 걸 전체 복사해서 한글 같은 데 붙여놓고 소트 시켜.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참여했는지. 그렇게 참여한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게 좋죠. 상은 뭘 주냐? 저는 참여한 것, 대답한 것당 건빵, 보리건빵 한 개씩 줍니다. 그러면 어떤 애는 보리건빵 열, 학교 나, 대면 수업할 때 학교 나와서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구나. 그럼 보리건빵 넌 열 개. 너는 세 개 했구나. 세 개. 애들하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네, 일, 네.
표식 이거 보이시나요? 예쁘죠? 예, 이거 다이소에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해요. 그 저는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 수업 시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간을 꼭 해줍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4점, 야. 평균 3.68, 상당히 높은데? 지금 여기 이 연수를 들으려고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행복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예, 이런 선생님들은 그러시면 이 강의를 주제로 다른 선생님들을 강의하실 수 있겠다. 왜냐면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행복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기잖아요. 그죠? 예. 자, 지금 스승의 날이 내일 모레죠. 예, 근데 이 교총에서 2020년과 2019년 2년 동안 이렇게 올해도 아마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이 지금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우냐 그랬더니 이런 말씀들을 하셔. 선생님들 답이 2020년도에는 아이들의 낯선 행동,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 2위가 학부모 민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교육계를 매도하는 여론 시선, 이런 식으로 고지관과 갈등, 이런 것들도 교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에서 1번, 2번, 3, 4, 5번, 6, 7번은 빼고 1, 2, 3, 4, 5번을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문제 행동은 선생님 요건 잠깐 한 3분 정도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요 도표는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송영호가 전국구 강사가 된게 바로 이 낯선 행동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낯선 행동은 문제 행동인데, 문제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 교사는 갑이고 아이는 을이 되잖아요. 그 애는 늘 교정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아 이건 부당하다, 중립적인 표현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낯선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의 6대 낯선 행동이 있어요. 아이들의 첫 글자만 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끼떴다 방점땡. 다 같이 시작. 네, 끼떴다 방점땡. 끼어들기 떠들기.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요즘 애들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막 끼어들까, 선생님 말에. 떠드는 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떠드는 거하고 수업 방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떠드는 것도 수업 방해인데 그거하고 이건 좀 달라요. 떠드는 거는 그냥 짹짹거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냐? 똑같이 떠드는데 선생님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 은근 기분 나쁘죠? 그러면 이건 방해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사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냥 제 하루 종일 재잘거리는 애들은 그렇게 밉지 않죠? 근데 이 수업 방해하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 최근의 경향이 이게 나와요. 아이가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애들이 행복하게 수업하는 꼴을 못 보더라고. 희한하죠?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불행이 너무너무 심하고 억울하다는 느낌 때문에 수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애들이 나타나요. 안산에 이런 애들이 좀 있다는 거죠. 안치는 한 학교에 몇 명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몇 명의 선수들이 학교를 완전히 후적거려놔. 그리고 요즘에도 왜 이렇게 따지죠? 네? 엄청 따져. 근데 따지는 것은 그 선생님들 김현수 원장 강의가 참 좋은데, 그 김현수 원장도 가기가 힘들 거예요, 거기에. 안산 그때 단원고 했을 때, 심리 단장 맡고 있었던 그분이 이
따지는 것 속에 우울이 있으니 그건 뭐냐?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냐? 그래서 그 세상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 선생님도 역시 불공평하구나.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애가 자꾸 따져. 오케이. 자, 다음번에 바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잠자는 것보다, 혹은 학교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게더 차라리 낫다. 린다 엘버트라는 사람이 낯선 행동 연구의 대가인데요. 이 사람은 그 책도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원서를 계속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적어도 이거 하지 않는다. 자, 초성 퀴즈예요. 답을 한번 써보실까요? 린다 엘버트가 그 책에서 적어도 초성 퀴즈에 지읒시옷 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정답 맞추셨어요. 네. 이게 왜 학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왜 자살의 확률이 낮다고 봤을까요? 이게 참 우리 교직의 그 지금 패러독스죠. 그래도 이 자해나 이러는 거 하는 애들이 학교 안 나오는 애들이 자해 놀이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나와라 이거야. 근데 나오는 애가 우울해서 막 학교에서 우울을 토해내잖아요. 이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사들이 왜 소진이 되는가? 보이시죠,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매디? OECD 가입국 중에? 의미 있는 통계가 늘 내는 OECD 가입국이니까 나오는 거지. 다른 나라 다, 그럼 사실은 전 세계 랭킹 1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교사들은 직시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우울하면, 사회가, 전체가 우울하면 애들도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이렇게 낯선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도표예요. 결국 끼어들고 떠들고 따지고 방해하고 하는 것 속에 뭐가 있다. 결국 이 우울감이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시간은 짧고 쉬는 시간을 더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송쌤의 아름다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이야기가 다 이거예요. 결국 아이들은 선생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하지 않더라. 다시 한번, 선생님도 어떠세요? 지금 20년 차 되셨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히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 애가 있던가요? 어떠세요?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당장 그 해에는 저놈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하고 하게 되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아이가 의식적으로 나를 괴롭힌 거는 아니죠. 그 결국은 애들은 지고민 때문에 이렇게 끼떴다 방점땡 하는 거야. 그 결국 우울하더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선생님들 원인을 알면 해답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그렇다면 백신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코로나도 백신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 오늘 예약했어요.
60달러입니다. 예약 2월 달에 저는 맞기로 했습니다. 백신이 있을 거 아니야. 백신이 근데 딱두 가지입니다.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소속감과. 이게 신비한, 제가 그책한 권에서 이두 가지로 이 우울감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의 뭘 높이는 거? 소속감 높여주세요. 그래서 이 중,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1인 2력 있죠. 1인 2력, 그러니까 1인 2력을, 1인 2력은 선생님이 편하기 위해서도 해야 돼요. 애들이, 저는 종례 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교무실에 있는 유인물을 갖고 와서 나눠주고, 걷는 일까지 혼자 다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막죠. 근데, 선생이 내라 그러면 안 내, 회신문. 애들이 내라 그러면 다 내. 미안한 거, 친구한테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역할을 줌으로써 내가 이 반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우울감을 잡는 신비의 백신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친구 보고 싶어서 학교 나와. 요즘에도 뭐 공부하러 나오는 애들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존감. 수업에서는 애 자존감 향상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 잘난 척 해야 된다. 잘난 척할 기회를 저 근데 뒤에 또그 요거는 이제 천천히 또 제가 기회 있을 때 사실은 이거 두 시간 이거 두 시간 학부모 상담 이렇게 두 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뭐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자, 재미있습니다. 시옷 이응 지읒을 기억하시면 돼요. 시옷 이응 지읒 소속감과 자존감이 뭘 잡아먹어? 우울감의 백신이다. 그래서 선생님들, 애가 낯선 행동할 때, 제가 왜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나? 이러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돼? 제가 왜 우울할까를 따지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1인 1역이 무엇인가 해서 1인 1역에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수업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과제를 잘하는가, 이걸 잘, 잘하는 것을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이 이응이응감을 잡아먹는다.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다?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거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와 신뢰 구축하는 거 말씀드리고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 보는 날 시작. 이게 실제 사례예요? 이게 참. 네.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예요. 자, 이게 선생님들 이거 네 가지 중에 선생님들 보시기엔 제일 어떤 것이 어이가 없나요? 번호를 한번 써주시겠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언젠가 다가올 선생님께도 다가올지 모르는 일들입니다. 모두 다, 네, 모두 다, 그렇죠? 모두 다 좀.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사실. 3번은요, 제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애가 컴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 감독하던 선생님이 이렇게 쪽지, 이런 쪽지에다 답을 썼더라고요.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이게 되게 자제분이 시험 때 봤던 커닝 페이퍼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뺏어. 그래서
말이 돼요, 이게? 말안 되죠? 근데 다행히 의사님이 힘이 세. 그래서 딱 팔목을 잡았어. 진짜 믿어지지 않죠. 그 제가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우리들이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 제가 지금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서 출판사에서 교정 보고 있습니다. 7월 달이면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제가 바로, 제가 무슨 과목 선생이냐? 영어 선생이에요. 제가 저는 이렇게 이런 현실을 보고 와 이건 뭐야 이거 지금 이거 괴물 엄마 괴물 학부모들이 나타났네 그러면 그럴 때 저는 바로 검색합니다 아마존닷컴에 가서 이 사람들은 교사들이 이 학부모 이걸 어떻게 연구를 했나 그때 세 권의 책이 쪼르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세 권을 다 수입해서 책을 세 권을 다 봤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웃긴 게 How to deal with parents who are angry, 화나고, troubled, 어려움에 처하고, afraid 여기까지 괜찮아. 이 마지막 just plain crazy 그냥 미친. 네. 이저 위에 앞에 내용 보세요.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crazy.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 중에 이미 2단계까지 가신 분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그냥 미친 학부모들까지도 우리는 이 우리 교사들은 다룰 줄 알아야 된다. How to deal. 그래서 선생님들 15분간 쉬시고 3시 40분이니까 3시 5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시는 때가 중요한데 화면에서 다 사라지셔야 돼요. 그리고 뭐, 딴데 보셔야 돼. 화면을 보시면 안 돼요. 55분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얘들아, 나가, 나가. 다 나가, 다 가. 딴데 가서 놀다 와.